Altus English Concept 유형 독해 Section 5 만점 대비 유형 Mid Test 들어갑니다. 3번 질문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의 4년간에 걸친 추격전 추격 쫓고 쫓기는 걸 추격이라고 하죠. 저 밑에 보면 chase 나올 겁니다. A cat and mouse chase 나오는데요. 변형 포인트 어휘어법 빈칸 대명사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죠. During World War I, 1차 세계대전 동안 The English Commander, 영국 지휘관입니다. Lieutenant General, Lieutenant General, 당연히 군대니까 그 군대의 계급이 많이 나오는데요. 장군입니다. 이거는 장군. 그 다음에 Lieutenant General, 뭐 중장 나올 텐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계급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Lieutenant General Jan Smuts가 moved 움직였어요. Against 대항해서 the much smaller 훨씬 더 적은 German army 독일군이네요. In German East Africa East Africa니까 동부 아프리카에 근데 German이니까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그 당시에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를 가지고 유럽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다투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smaller 이거 이 군대는 이 German Army는 누구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겁니다. Colonel 이것도 아까 여기처럼 랭킹입니다. 계급이에요. 계급인데 무급입니다. Colonel 중령 여기는 별이고요. 여기는 별 두 개. 여기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궁화 그 중령입니다. Pourvent, letter of Verbeck, poor에 의해서. 그니까 계급이 지금 훨씬 더 여기 더 작은 이유가 계급도 더 낮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더 계급도 높고요. 지금 큰 영국 군대가 작은 독일 군대를 지금 쫓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y the end of war, 여기 A로 가서요. Smuts, 이분께서, 장군께서 was hoping for a quick win. 당연히 훨씬 더 크고요. 작았으니까. 그 다음 자기는 장군이고요. 여기는 지금 대령이에요. 계급도 더 낮아요. But von, 여기 von, 이 부분이 von letter of Verbeck. Verbeck으로 가죠. Verbeck이 refused to engage. 거절했어요. 교전하기. 여기 engage, 참여하다, 연관시키다인데 engage him, 그와 교전하다. 그러니까 그와 싸우기를 거절했어요. 여기 힘은 당연히 누굴까요? 여기 smuts겠죠. smuts입니다. and retreated, 후퇴했어요. 남쪽으로 후퇴. 여기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동부 쪽에 있었는데 여기 쪽에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후퇴. Smuts marched in pursuit. 추격해서 marched. 전진하다. 행진했죠. Smuts thought he had. 여기 당연히 he는 당연히 Smuts겠죠. 그 자신이 had von letter of Verbeck을 cornered. 코너로 몰아넣다. 코너는 궁지죠. 여기 궁지로 몰아넣다. 궁지로 몰아넣진 거죠. 여기 수동입니다. 사역동사예요.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only to find, only to 하면 결과적 용법, in order to 하면 to 부정사에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을 해석하는 것처럼 only to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 only to 이거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오직 이거 하게 되다 결과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는데 발견했어요. Find, 알게 됐어요. The German officer. 당연히 the German officer는 당연히 여기 Verbeck이겠죠. Had moved.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이전에 이미 moved on. 이미 이동했어요. Just an hour earlier. Hours earlier. 몇 시간 전에 이미 이동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죠. 여기가 더 먼저 일어난 과거 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as if drawn by a magnet 마그넷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처럼 스머츠 장군은 kept following 계속 following 뒤따랐어요. 누구를? 얘를 뒤따라는 겁니다. von letter of Verbeck을 뒤따랍니다. across river 강을 건너서 산을 건너서 그 다음에 숲을 건너서 His supply line은 당연히 지금 뒤쫓는 사람의 supply line이니까 his는 smart를 가리키는 겁니다. So his supply lines
보급론이죠. 보급론이 extended, 확장되었어요. 당연히 여기서 영국은 이쪽에 있으니까 영국에서 내려와서 했으니까 어쨌든 보급로가 계속 쫓아야 되니까 보급로가 확장됐어요. Over hundreds of miles. 엄청나게 길게. miles는 1.6km인데요. 수백 킬로에 걸쳐서 보급로가 길어졌어요. 확대되었고요. And his soldiers, 당연히 누구의 soldier? 스마트의 soldiers는 were now vulnerable, 취약하게 되었죠. 어디에? To hunger and disease. 보급로가 길어지니까 배가 고파요. 보급이 잘 안 돼. 보급이란 얘기는 물품입니다. 먹는 것, 그 다음에 무기 이런 거죠. 그 다음에 disease에서 취약하게 됐죠. All without ever fighting a real battle. 아까 아직 전쟁, engage, 교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전 일어나지 않고. By the end of war. By the end of, 그 전쟁의 끝에쯤에. 그 전쟁은 당연히 World War I. 1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거고요. Even von Lethe Verbeck had managed to lead his enemy on a four-ear cat and mouse chase. Verbeck은 간신히 뭐뭐 할 수 있었는데 이끌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로 had managed to lead 그의 적을 enemy를 on a four-year cat and mouse chase 4년 동안의 그 추격전 쫓고 쫓기는 마치 쥐와 고양이가 쫓고 쫓기는 추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얘기겠죠. 다음에 이것은 that 이 추격자는 that had completely tied up 묶어놨죠. 완전히 묶어놨어요. Valuable English forces 가치가 있는 영국 군대를 그러니까 아까 규모가 어땠다고요? 여기는 지금 군 장군이 운영하는 지금 뭐예요? 군대이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더 컸죠. 그다음에 German은 훨씬 더 적은 군대였어요. 이 적은 군대가 이 큰 군대를 계속 4년 동안 어쨌든 상대한 거예요. 상대했는데 engagement 교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쫓고 쫓기는 자석처럼 계속 오면 도망가고 아 물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도망갔어야 되겠죠. 그 쫓고 쫓기는 장면을 이었기 때문에 여기 yield, tide 여기에 이루어 남겨있죠. 이 chase는 yield them nothing in return 그들에게 반대로 아무것도 넘겨주지 않았어요. yield는 넘겨주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gave 쓰셔도 돼요. gave them nothing in return. 뭐 추격전에 대한 대가로 nothing 넘겨줬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들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기 English good forces 되겠죠. English forces 여기 바로 앞에 나오네요. English forces에게 nothing을 양보했다, 넘겨주다, 그 대가로, chase의 대가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이 끝날 때쯤 누가 훨씬 더 잘 싸운 거겠습니까? 여기 von Lethe of Verbeck이 훨씬 더 어쨌든 잘 한 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요. 깨끗하게 해서 어휘어법 빈칸 대명사는 아까 그 다음에 여기 his enemy는 당연히 여기서만 지금 그의 적이니까 letter of von 여기서 가리키는 건 his고요 his enemy가 가리키는 거는 enemy가 조건입니다. enemy가 조건이 아니라 enemy입니다. 발음 조심해 주십시오. 이거는 적군은 여기는 이제 English forces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his가 지금 Verbeck.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는 다 지금 여기서만 이것만 Verbeck이지만 학교 내신 어떻게 한다고요? 변형을 한다고요. 인물이 지금 몇 개가 나왔다고요? 그냥 스마트하고 지금 Verbeck 이 두 장군과 여기 커넬 대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을 구분하는 것, 그 다음에 영국군과 독일군을 구분하는 것, 이게 중요한 대명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휘는 노란색 다 중요한데요. 여기에 첫 번째만 보고 smaller를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나중에 valuable 하니까 valuable English forces니까 가치가 더 규모면에서 가치가 더 적은 독일 군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만큼 한 독일 군대가 이만한 영국 군대를 계속 달고 다녔으니까요. 이게 다른 독일군을 공군 그러니까
공격했다 그러면 자기 독일군한테 치매 상처를 입겠겠죠. 이게 다른 독일군과 교전하지 못하도록 이끌고 다녔다는 의미에서 smaller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refuse, 거절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추적한 게 in pursuit,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길어지니까 vulnerable, 취약한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yield, 여기 뭐 굵은 원래 있는 bold체로도 나왔네요. 원래 produce, 생산하다 이런 뜻으로 되는데요. 여기는 그냥 내어주다, 양보하다, 아니면 give, gave 해도 됩니다. 그들에게 nothing을 내어주다. 누구에게요? 영국 군대에게는 nothing을 내어주게 된 거겠죠. 이 chase는 yielded them. 영국 군대에게 nothing을 내어주다니까 yield가 yielded.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로운 어휘가 되겠습니다. 어법 처음에 여기 red 꾸며주는데 아까 누굴 꾸며줬다고요? German army를 꾸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lead, led, led. 이끌어지는겠죠. 누구에게서? Colonel. Poor에 의해서 이끌려진 German, 아 물론 전 아까 Vorbeck으로 갔으니까 Vorbeck에 의해서 이끌려진 German Army, 독일 군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fuse 다음에 투부정사 자리입니다. Rival은 ing겠죠. refuse는 ing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역동사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여기 Vorbeck은 코너에 처해진 거, 위험에 코너에 몰린 겁니다. cornered 된 거예요. 그 코너에 몰다, 구석에 몰다가 코너입니다. 그러니까 cornered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ed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역동사 나온 다음에 당연히 ed도 가능하죠. 여기는 목적어고 여기 형용사 목적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기본적인 형용사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왜 동사 원형 나오는 게 특이하니까 그걸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했던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형용사 가능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는요, 여기 kept ing, following, 돼야 되는 keep ing 하는 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했으니까 관계대명사, 물론 주격관계대명사 명확하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이나 나왔지만 과거 완료 나온 부분들도 표시 다 해줬으니까 구리구리 해준 부분, 구리구리한 부분 다 확인해 주십시오. 어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은 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대명사는 아까 살펴봐드렸고 아까 의미를 알려드렸으니까요. 그 다음 문장이 짧기 때문에 여기 빈칸, 아, 순서는 가능하지만 삽입은 불가능하다는 점, 문장의 개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왜 실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 여기 문장이 끝, 마침표 끝났는데 여기에 5번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자리 이런 걸 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거 문제집에도 있긴 하는데 이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다는 점, 그러니까 조금 길이가 있는 문장을 가지고 순서 삽입을 낸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